요건대이나 이 문의 망용하고 그것을 크다고 말하고자 하나 대승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지극히 크지요. 최대 상대 용대 그 자체를 크다고 말을 하고자 하나 말하고 싶으나 문에 들어가서도 유실함이 없고 문에나 무여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했죠. 오늘따라 이 글을 잘 읽은 거예요. 교육장의 장자 문장 못지않게 이상으로 잘 쓴 거예요. 글이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말을 묘하게 말했죠.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저기에도 걸리지 않게 허물이 없이 말씀을 잘했잖아요. 문에 또는 무여 두 가지요. 내 중간이 본래 없는 거 아니오? 안과 밖이 없어요. 우리 형식적으로는 몸의 안도 있고 몸의 바깥도 있고 이쪽은 안이고 저쪽은 바깥이지만 내가 본래 없는 자리. 그래서 안도 없고 밖에가 없다. 그래서 요 소강절 선생은 이렇게 송나라 때 큰 주역의 대가 공자 이후에 주역으로서는 소강절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천지 무형이라. 변할 변자요. 사이 풍은 변태 중이라. 서의 소시고 시호가 강결이요. 소강결 선생은 시라. 도가 뭐 조그만하게 사소하게 뭐 몸속에 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요. 도는 천지 무형은 밖에까지 통했어. 우주 밖에 다 통해버렸어 도가. 그래야 도가 진짜 도지. 요마치 통하고 요 대통 속에 그 정도 적은 소규모로 도가 통한 것은 아무짝도 아니죠. 몸 안에 그 도가 통할 정도 되면은 그 백것도 아니라 몸 밖에 이 천지 우주 만유 지금 말하는 우주 밖에까지 도는 천지 형체가 없는 무형이나 여기서 문에나 무효나 같지 않아요? 무형은 밖에까지 통하고 또 그분들은 그 도통한 분들은 도인들의 생각은 바람과 구름이 변태하는 가운데까지 들어가요. 언제 바람 불다가 구름 끼다가 비 오다가 변화가 무쌍하지요. 어제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 흐리고 그러잖아요. 그다 풍은 변태라. 세상의 변태도 조불녀색이라 아침과 저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풍운변태요. 그래서 풍운변태에서 말을 따온 거죠. 풍운하란 말이 있죠. 사람도 풍운아 먼저 그것에 나왔었죠. 뭐 하기 전에 태조 왕건 드라마 나왔었죠. 태조 왕건 드라마에 보면은 궁예도 등장하고 견훤이도 등장했지. 그분들이 풍운하여 그야말로 미미한 서민 출신으로 아무 존재도 없는 것들이 장군이 되고 임금까지 되었죠. 견훤이나 궁예나.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견훤은 신하들한테 부하들한테 쫓겨나서 죽게 되고
괜환이는 또 아들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말로가 참 행편없이 되었죠. 그 덕에 왕건이 임금된 거죠. 예? 그러니까 덕을 닦지 못하고 정치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바로 당시에 그냥 망해버렸죠. 망했으나 한때는 흥했죠. 흥하고 망하고 또 이리야 그야말로 크게 출세를 하고 출세했어도 다 행편없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풍운하라고 해요. 변태가 변화가 무쌍한 영웅들이 거기에 보면 다 풍운하지. 생각은 바람과 구름 뭐 그래서 바람은 범을 상징하고 용은 구름을 상징하죠. 용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범이 가면 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그래서 청동백호도 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죠. 그래서 생각은 풍운의 변태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말과 같이 그 대성의 본체가 크다고 굉장히 지극히 크다고 말을 하고 싶으나 그러나 크면서도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밑에 말은 문에 들어가서도 유실함이 없어. 지극히 작은 속에도 들어간다. 지극히 크면서도 크지 않고 지극히 작다는 말이에요. 문에라면은 원자 분자보다도 더 작은 속이죠. 미진보다 극미진보다 더 작은 속이 문에 아니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속에도 들어가면서도 하나도 유실함이 없어요. 크니까 작은 것은 다 능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작은데 들어가서도 유실함이 없이 작은데도 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크면서도 크고 작는데 대소에 걸림이 없는 그 도리가 바로 재성의 도리죠. 요건 미이나 포 무효의 유여로다. 그 자리가 또 지극히 작다고 미진처럼 작다고 말하고자 하나 또 작으면서도 작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또 작은 게 아니야. 무효까지 쌓아서 남음이 있어. 이 우주복계를 다 싸고도 남는 게 있어. 여유가 많이 있어. 예, 지극히 작은 것 같으면서도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큰 것 같으면서도 큰 것도 아니고 크면서도 작을 수 있고 작으면서도 클 수 있고 크고 작은데 걸림이 없는 대소무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어시 또 시방의 광대 위변한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미진과 같은 거. 법성계에도 그런 말들 나오잖아. 대소무야. 또 염건무야. 시간도 장시간이나 단시간. 요건 단시간이고 겁은 장시간이고 대소에 무야. 크고 작은 데도 걸림이 없고 또 짧은 시간이나 긴 시간에도 걸림이 없죠. 시간 공간에도 걸림이 없고 내가 같은 말이죠. 시공무야. 대소무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예가 많죠. 광협 무예, 넓고 좁은데도 걸림이 없고 대소무예 강한 뭐요. 또 장단도 무예죠. 길고 짧은데도 걸림이 없는 거. 그러한 도리를 말한 거죠. 대소, 장단, 광협, 또 뭐가 있어. 그렇다면 염정무예지 또 더럽고 깨끗한데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는 생사도 무예예요. 뭐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또 똑같아요.
중생과 부처에도 걸림이 없는 자리, 어? 생불 무예요. 저는 생은 중생이요. 생과 사에도, 생사 열반에도 걸림이 없어. 생사 열반 상공하라. 어? 이삼의, 이삼의 이무예 사무예, 이삼의 무분별. 그러한 도리죠. 인지어 유에 이려가 용기 공하고, 유에서 이끌어 오매. 유자는 어디서 말을 딴 거냐면은, 포, 무예의 유여라고 하는 유여 두 글자를 다시 이어서 말한 거요. 유여에 남음이 있어 여유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있다는 것이 유여라고 하는 그 자를 딴 거요. 유에서 이끌어 오매. 유여라고 하되 유여만은 아니다 말. 이려가 용기 공하고, 이려는 공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공했다. 그렇지, 잘겠죠? 그를 음미할 줄 알아야 돼. 나도 이와 비슷하게 그 전에 통광사 지훈 스님이 강사죠. 통광사에 지훈 스님이 그 강을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해인사 그 지호심이랑 뭐도 일기심이랑 누구예요? 운성 스님. 운성 스님한테 받았죠. 그런데 운성 스님 상자가 나보고 운성 스님 부도탑 길을 지어달라고 할 때 내가 지어줬죠. 순한문을 지어달라고 했다. 거기에 이러한 도리를 내가 말한 적도 있어요. 운성 스님 부도탑 기에. 그런데 이제, 여기 원효 스님도 굉장히 글을 잘 짓잖아요. 유여라는 이 유자를 따가지고 나중에 인지어 유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유자가 유여를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려가 인지공이라. 이려. 이려가 바로 대승이죠. 대승도 되고 진여도 되고 또는 일신도 되고 일법도 되고 또는 일도도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래라는 것도 하나 수레, 수러 한결같다. 이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성 본체인데 이래가 그 유여의 도리를 남음이 있는 도리를 써가지고 노유가 노유만 아니거든. 노유가 그대로 진공이라.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고 없으면서도 있는 유무에 걸림이 없는 것. 여기에 내가 지금 그것은 안 썼고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있고 없는데도 유무에도 걸리지 않는 도리를 여기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혁지어 무에 만물이 승지생하니 무에서 얻음에 얻으렸자 만물이 이것을 타고 이 무란 말은 그 무의 말 무여란 말이 나왔었죠. 무여 이 말을 따가지고 또 이제 획기어 무라고 했어요. 글을 잘 짓는 거예요. 글을 그런 식으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무자는 여기서 무효를 딴 말이요. 위에 포 무효의 유효로다 나왔었죠. 또 그 후에 문해라고도 나오고 문해 문해나 무효나 같은 말이죠.
우연한 이 말도 나왔었죠. 문에 문에나 무에나 같은 말이요. 안이 없거나 밖에 없거나 다 그 자리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비어서 내외중간이 다 없는 자리요. 그 무자를 따가지고 무에 진공 도리에서 얻은 거죠. 얻을 것도 없지만은 얻었다고 하죠. 얻어도 얻는 게 없고 얻을 것도 없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불교는 검으면 검다 하고 희면 희다 하지 검것도 아니고 흰것도 아니라고 아수홍다수홍하니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 진리 자체 마음의 자체가 그렇게 오묘하고 묘하기 때문에 신묘하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서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고 없는데 걸림이 없는 그런 아주 신묘장구 대단합니다. 그런 도리를 알면 비로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짐작을 해서 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도리를 여러 가지 천원 만원으로 천 가지 말과 만 가지 말로 백가들이 여러 가지로 서술을 하지요. 그 없는 자리에서 얻으네 없는 것만이 또 아니요. 만물이 그 도리를 타고서 발생해. 발생한 것은 없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있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것을 만물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만물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죠. 우주 만유 만 가지 있다고. 이건 생어돌이죠. 여러 만생들이 만유죠. 그래서 없는 데서 얻으매 만물이 그 도리를 타고서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편승하듯이 만물이 거기에 타가지고 발생을 한다. 나온다만 진공에서 묘유로서 무진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도리를 체득하면 설법이 무진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암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보살들이나 부처님은 일국법문을 말을 하는데도 저 바다물이 바다물 그 물방울 숫자보다 더 많이 무진장으로 설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러한 도리라. 무진장 설법이 가능해요. 미천이 짧은 사람은 했던 말을 여가서 하고 또 저가서 하고 재탕하고 삼탕하고 미천이 없으니까 몇 번 초청해서 법문 들으면 법문이 바닥이 나버려. 국고가 탕진되거든. 그러면 무진장이 아니라 무진장 여가서도 설법하고 저가서도 설법하고 또 그 한 자리에서 수십 년을 설법해도 새로운 소리가 자꾸 살아있는 물같이 늘 이렇게 나와야 돼. 마르지 않는 생수같이. 그게 이제 무진장의 발생이죠. 만물이 그걸 타고서 늘 나오죠. 국민학교 교정이 빌 것 같지만은 안 비죠. 6학년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또 1학년생들이 또 들어와서 또 계속 유지가 되죠. 그보다 더하지.